민생과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을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모두 모셔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불과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은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행과 세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북한의 북한 동안의 강대 강해결 전쟁이라도 벌어져서 내 아들 혹시 전쟁에서 죽어가지 않을까,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부책임과 부대책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것은 반칙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전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길 것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움이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상승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안보 능력이고 평화의 말로 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리가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던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복무요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재명이
지명이 돼야지 나라가 윤석열이 노동자한테 하는 거 보니 아니 차갑지 않아 밑에서? 괜찮아. 나이트도 이것까지 넣어가는 거 아니잖아.